네, 오래전 풍년을 기원하며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펼쳐졌던 향토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시 향토문화재 16호로도 지정된 성남 오리뜰 농악인데요. 신명나는 농악 한바탕이 시민들 앞에 선보여졌습니다. 현장에 이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녹음이 우거진 남한산성 아래 농악 한바탕이 벌어졌습니다. 신명나는 가락으로 흥을 돋우고 상모를 돌리며 현란한 제주도 펼쳐 보입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 오리뜰 농악입니다. 분당구 구미동의 옛 지명인 오리뜰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리고장 고유의 농악으로 웅장하고 경쾌한 가락이 특징입니다. 오리뜰 농악이 시민들 앞에 다시 선보여진 건 2년여 만. 코로나19로 야외 공연이 일체 중단됐다가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정겨운 옛 풍경도 되살아났습니다. 흥겨운 가락을 따라 모여든 시민들. 박수로 호응하며 즐거움을 나눠봅니다. 즐겁게 재밌게 봤어요. 앞으로도 이런 공연 저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남 오리뜰 농악은 성남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AB 뉴스 이유라입니다.